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무진장. 제가 함안에 연꽃 보러 왔다가 또 요 근방에 5km 이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런 친구, 화가 친구랑 같이 왔기 때문에 그림 소재도 찾을 겸 또 좋은 누도 구경할 겸 해서 여기에 들렸습니다. 함안대로 7277번지. 요즘 내비치면 다 나오기 때문에 주소 같은 건 중요하지 않죠. 이 무진정은 무진조삼 선생이 이제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서 직접 지은 정자랍니다. 선생이 호를 따서 무진정이라고 이름 지었다 하고요. 여덟 팔자 모양과 비슷한 팔짝 지붕이라네요. 정자의 가운데 칸은 온돌방이 아니고 마루방으로 꾸며져 있다고 하고요. 바닥을 지면에서 띄어 올린 루마루 형식, 루 알죠? 루마루 형식이랍니다.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비도 촉촉하게 오고 지금 또 산책하기도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장마 중인데도 아주 비가 쏟아붓지 않고 적당히 와줘서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4월 초파일에 함안 낙화놀이가 있다고 합니다. 무형문화재라고 하네요. 일종의 불꽃놀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요. 이때에 시간이 맞으면 또 이때에 와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함안 구경 속에 속하는데요. 보시다시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언제 와도 좋은 그런 곳이에요. 바로 옆으로 성산산성하늘길이라고 또 산성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조성되어 있어서 여기에 걸으러 와도 좋을 것 같고 뭘 해도 좋을 것 같은 곳입니다. 여기 아름드리 소나무들 보이시죠? 제가 좋아하는 소나무들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습니다. 새소리가 아주 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림인데요. 비가 와 오는 가운데 저기 중간에 아주 오래된 수백 년 된 나무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네요. 물에 비친 반영도 아름답습니다. 와, 이 소나무 좀 보세요. 정말 세월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소나무 위에서 자라는 풀들 정말 자연 그대로입니다. 와,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연스러운 바위들 그대로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죠? 와, 여기는 정말 여러분들 꼭 한번 와봐야 될 곳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한지에 숯가루를 싸서 댕기머리처럼 엮은 것을 낙화봉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줄에 매달아 저녁 무렵 불을 붙이면 숯가루가 꽃가루처럼 무진정 바다 연못으로 흩날리는 불꽃놀이. 아, 대단한 멋있겠다. 너무 아름답겠다.
정말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이게 들물입니다. 고리 딱 걸어서 이렇게 이 고리 걷는 걸 이렇게 보니까 고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만 위에 턱걸이 이렇게 걸어내려서 이렇게 물을 들어 올리는 형태. 옛날 건물 우리 건축물에서는 자주 보이죠. 아, 비가 조금 더 옵니다. 그래도 너무 좋네요. 이 곧 정자에서 빗소리 듣는 건 더 독특하고 더 아름답습니다. 아, 풀을 풀과 공생하는 소나무도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가지를 이렇게 떨구고 있습니다. 여기는 물 떨어지는 곳이 자연스 그대로라서 바닥이 패일 염려나 그런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아름답죠. 요즘 백일홍이 피는 시즌이라 색감을 보여줘서 아름답습니다. 중앙이 이렇게 마루로 되어있죠. 저기 연못도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큰 거예요. 다리가 기역자 모양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어서 산책을 해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아, 이 나무를 정말, 이 나무 잎색이 예쁜데요? 버드나무는 아닌 것 같아. 아, 풍경 너무 예쁘죠? 이 자체가 그림이에요, 부트 그림. 자연이 지금 최고의 작품. 자연 소리 잘 들리시죠? 빗소리, 새소리. 아, 쌍쌍이 노는 잉어 좀 보세요. 너무 행복하죠? 행복해 보이죠? 정말. 아, 잉어들도 이뻐 보이네요. 저기 멀리서 또 유유히 그냥 이 나무 뿌리 좀 보세요. 이 뿌리들 속에서 이게 잉어들이 놀고 있습니다. 정말 세월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그런 풍경이네요. 이 연못 속에 또 이렇게 정자가 지어져 있습니다. 정말 그림입니다.
사진 찍으러 지금 친구 저 먼 길을 또 돌아갑니다. 아, 대단한 열정이죠. 뛰어옵니다, 열심히. 좋은 열정이 그림을 그리게 만듭니다.